성경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이 천하 세상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웃고 살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기에,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박수도 치지만 우리 속이 그렇게 웃는 일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뭐 여기 다 개개인 물어보면은 아이고 나는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뭐 한두 가지가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을 겁니다. 오늘 이 땅에는 우리가 안전한 삶을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고통의 날들이 멈출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4월에 있었던,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사건. 예.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 이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만들고 잘못한 사람들 잡아가두고 그래 해도 아직 달라진 게 없어요. 지난주만 해도 테크노밸리죠. 테크노밸리에 환풍구가 내려앉아가지고 거기도 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또 참 무고히 생명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아침에도 TV를 터니까 저기 어딥니까? 군포 지역에 큰 불이 또 났더라고요. 뭐 하루 한 날이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연세 높으신 어른들도 많으신데 제가 인생 사는 이야기 하려니까 좀 죄송합니다. 뭐 아까 우리 박수치고 좀 웃었지만은 이래 살다 보니까 이 인생에 사는 순간순간에 불행이라고 하는 도화선이 늘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도, 내가 사랑하는 앞날에도. 지금 몇 날이 있지 않으면 우리 대학 수능을 치는 고3 학생들을 아마 가진 부모님들도 있고 본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공부. 정말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데 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앞으로 대학 그리고 진로 문제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으면 돈, 예.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아프고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잠시라도 언제라도 우리 앞에는 불행이라고 하는 도화선에 불꽃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어떤 고통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늘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통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이런 고통과 불행을 안고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불행을 안고 살아야 되느냐? 팔자가 사납어서 그러냐? 뭐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러냐? 어떤 사람은 타고난 가난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 예, 왜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처음 나오셨던 분들도 에덴 동산은 아주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창설한 아담에게 주신 정말 낙원 같은 곳이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주시고 사람에게, 아담에게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에덴의 행복을
잘 관리하고 지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못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우리는 죄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걸 우리는 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죄를 범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담을 부르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네 보고 경작하고 이 에덴의 낙원의 행복을 네가 잘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담이 있을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를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해서 숲속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에덴의 그 행복, 낙원을 지키고 경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깬 아담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숨고 싶잖아요. 바로 여기 성경에서 죄범한 인간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가 죄범했을 때의 똑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고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은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는 고통과 불행의 불신은,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약속의 자리를 이탈한, 제 자리를 벗어난 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주셨어요. 숨어있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인간을 그 행복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못나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서, 내가 실패해서 내가 잘못된 줄 아는데 오늘 인생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고통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우리를 불행과 고통의 자리로 밀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밀려난 자리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고 건강을 원하신다면 먼저 죄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사람이 팔자가 사나워서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그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 제자리로 돌아오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죄범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범하고 숨어있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왜? 아담이 잘못한 죄를 책망하고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한 자리에 밀려나 있는 아담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초대한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찾아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행복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죄범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다시 행복의 자리로 밀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시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자리에서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원래 행복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제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걸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내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나는 이제 너희 죄를 다 사했다. 너희는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대신 죽은 예수 믿음으로 다시 행복의 자리, 영생한 자리로 내가 돌려놓았다.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범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주시고 영생하는 원래의 자리로 이미 돌려놓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거 믿으면 영생하고 멸망치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소망의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를 그냥 믿으라 그럽니다. 어떻게 행하라 그러지 않아요. 진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 말하기 전에 예수를 믿으라. 그분이 너희 죄를 사했다. 그분이 너희를 본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에 고민하는, 죽음 때문에 고통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가겠다. 그러니까 어느 제자가 하는 말이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의심했어요.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는 것, 고통당하는, 고통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도 고통스럽고 가난한 사람도 고통스럽고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도 마음 편하고 속 편하게 살지 못합니다. 왜? 죄범한 인생은 똑같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범한 인생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100년 안팎에 다 죽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속 있잖아요. 영혼.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하루아침에 잠깐 1, 20분 안에 무슨 모든 진리를 다 꿰뚫어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주일가 안 되니까 다음 주일 또 오십시오.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잣집 아들, 부잣집의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런 방랑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사는 게 좀 따분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을 끼고 돌고 이 재산도 장남께 많이 돌아가겠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끝에 일찌감치 마 내한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물려받기를 원했어요. 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내 유산, 내게 돌아올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는 말과도 같은데, 아니 좀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못 이겨서 둘째 아들에게 줄 몫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재산 농땅 이렇게 모아가지고 먼데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진 먼 나라에 갔어요. 성경에 보면 먼 나라에 갔더랍니다. 아버지가 아주 멀리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가진 거 다 떨어먹고 이제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열매가 있어요. 열매 껍질. 그 열매 껍질을 주워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내가 이러다가는 이 멀리서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잣집인데 먹을 양식도 많은데 부리는 종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한테 잘못했거든. 정말 아버지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아휴, 지금이라도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대접을 받기는 곤란하고 아버지 집에 그저 종이라도 여겨주면 내가 거기서 밥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긴 안 살겠나.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하늘과 우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네. 예. 지금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 종살이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해서 거지 꼴새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계시지만 아들 둘인데 한 놈이 좀 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 나갔다 그러면 모른 채 하고 계실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 나간 그날로부터 오늘이나 내일이나 집에 돌아올 아들을 기대하면서 대문 밖에서 동네 밖에서 아들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의 몸은 부모로부터 이 땅에 왔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세상 속에 살고 방황하고 있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집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려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이 보니까 아버지는 거지 꼴새로 하고 아들도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이고 이건 내 아들이구나. 거기서 그 아들을 을사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도다. 너무너무 좋았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 너무 좋았어 안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도다. 종들을 불러서 이 아들이 왔으니 살찐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동네 사람 불러라.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는 내 아들이야. 지는 죄 지은 게 있어서 나는 종이라도 조사오니 아버지 밥만 먹여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맞이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처음 뵙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리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세상에서 모든 것 탕진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모든 거 잃어버리고 마치 이 둘째 아들 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이 모든 것 실패하고 있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살찐 소를 잡아주고 오늘 돌아온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 아버지 품에 사는 게 거추장스러울지 모르고 부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아버지 집이 우리의 자리예요. 내가 쓸 자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불행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초대받으신 여러분 나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 시간 내 모든 것 따지지 않고 내 과거도 묻지 않으신 하나님 잘했냐 못했냐 묻지 않고 오늘 아들로 맞아주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원래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맙시다. 옆 사람 보고 내 체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고 아버지 집으로 교회로 돌아오겠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작정하고 나도 믿겠다라고 마음에 생각하시고 다짐하는 분 계시면 이 시간 조용히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중에 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도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시는 분들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도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아서 고통과 그 모든 불행에서 자유하는 행복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도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다니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